어려운 거 맞다, 이거. 자, 다항식을 구하라죠. 다항식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자수. 오, 그래, 고마워. 본능적으로 막 나오거든. 자수. 네, 뭐라고요? 몇 찬지가 중요하다고. 네, 알 수가 없어요. 있어요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있는 이유는 얘를 갖고서 N차로 놓으면 없어. 왜냐면 이걸 N차로 놓으면 여기 1차니까 N 플러스 1차고 여기도 N차에 곱하니까 N 플러스 1차니까 항등식이야.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FX를 뭐야? 최고차항의 계수까지 끄집어내어서 푼다고. 아마 이거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래. 1이래? 네. 1이래. 네. 아, 1이니까 알았어. 근데 1로 놔도 어떻게 최고차항까지 가서 풀어야 돼. 이렇게 된 식에서 대입을 해보면 왼쪽 편에 최고차항 얼마인데? 2의 n제곱 x의 n 다하기 1승하네? 맞지? 여기에 2x의 n제곱이 나오고 여기 x 곱하니까 이렇게. 우변은 8 얼마? x의 n 플러스 1승이지. n은 3. 그래서 뭐라? 2의 n제곱이 8이 되어서 n은 3이라고 하는 요식을 찾았어야 돼. 아,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물을 거잖아. 이렇게 풀고 뭔지 보고. 그래서 fx를 3, 아니지,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대입해서 푸는 게한 가지 풀이. 이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식을 잘 째려보면 미지수가 몇 개야? 세 개제. 여기서 식을 세 개를 찾으면 돼. 그렇지? 그래도 대입하는 것보다는 좀 쉬울걸. 여기서 x에 뭘 넣을까? 0을 넣어. 네. x에 0을 넣으면 7F0. 7F0이 0. 0이니까 F0은 0이잖아. 아, 근이 하나 나왔고, 식한계 나왔고. 그 다음에, X에다 뭘로? 0 넣으면 0이란 걸 아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F-2는 0이지. 이렇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0이잖아. F0이 0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근을 구하고 있잖아, 지금. 두개 나왔지? 또 X에 뭘 집어넣어? 7. X에 마이너스 3을 넣고 싶어. 왜요? 아, 마이너스 7 넣어도 되나? 아, 마이너스 7 넣어도 된다. 13 넣어도 되네요. 마이너스 3 넣는 이유는 여기가 여, 마이너스 2 되니까 0 되게끔 하려고. 아, 그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마이너스 3 넣으면 4F-6이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어서 0. F-6이 0이잖아. 다 했지? 그러므로 얘 근이 0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를 이렇게 x 빼기 0, x 빼기 x 더하기 2, x 더하기 6. 이렇게 가고, 그 다음 F에 마이너스 1 구하라니까. 마이너스 1, 1, 5.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 오케이. 근데 이거를 뭐야, 집어넣어서 연립하기는 너무 겁나니까, 요거를 갖고서 좀 식을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 센스 있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다항식 구하라니까 뭐라? 차수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n차라고 넣었을 때는 안 되면 뭐까지? 최고차항의 계수까지 끄집어내서 구하면 차수가 결정이 된다. 그럼 차수 결정되면 미지수 계수만큼 식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수치 대입을 찾던가 아니면 집어넣어서 계수 비교하던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지. 단지 이 문제 풀때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인 거.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는 거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어려우니까 연습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정도는 이제 해봐야 나중에 되면 이제 다시 풀 때 좀 더 익숙해질 거라고.